자, 지금부터 이제 직위분류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직위분류제. 이 직위분류제, 우리나라의 이제 인사행정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계급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업 공무원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직업 공무원제. 이런 걸 합니다.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라는데 여기다가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를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직위분류제에 나오는 개념들도 이제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이 직위분류제에 대해서 좀 보는데 그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직위분류제 선정의 과정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대상 직위의 범위. 대상 범위라 합시다, 그냥. 대상 범위. 대상 범위를 이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를 선정해야죠. 담당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이제 선정까지 다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직무, 계획을 수립하고, 직무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직무 조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직무, 뭘 해요?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해요. 직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수직적, 여기가. 수직적 분류를 해내는 거예요. 수직적 분류를 해내는데, 그 수직적 분류로, 직군, 직렬, 직료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분석에서 하는 것은 바로 업무의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직무 분석은 업무의 뭘 나누는 것이다?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종류. 하는 일의 종류, 분야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직무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직무 평가에서 하는 게 뭐냐? 여기서는 말이에요. 업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직무, 업무, 업무를 합시다. 업무의 곤란도, 책임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업무의 곤란도나 책임도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의 곤란도나 책임도를 보는 게 직무 평가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직무 평가를 통해서는 수평적 분류가 나타나는 거죠. 수평적 분류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속에서 바로, 직무 등급과, 그 다음에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을 이제 도출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직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돼요. 직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고, 직급 명세서를 작성했으면은 이거에 따라서 정급을 합니다. 정급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직위를 부여하는 거죠. 직위 부여. 직위를, 그러니까 직위를 나누는 거예요. 직위를 구분했다. 이렇게 할게요. 직위를 구분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 완료 뭐 이런 거 하면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직무 평가 그리고 직무 분석 이런 게 되는 것이거든요. 직무 평가와 이제 직무 분석이다 그랬을 적에 보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직위 분류를 할때 어떻게 나눈다 그랬냐면 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 작게 그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일의 종류의 유사성을 가지고 직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넓은 범주로 나눠지면 이게 직군이 되는 것이고, 그죠? 직군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직류가 되는 거죠. 직류가 되는 겁니다. 직류, 직류. 됐나요? 직류.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은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나눈 거예요. 업무의 종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갖고 우리가 뭐 기술직군, 행정직군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행정직군 안에서 일반 행정직렬이 있고 그 안에 또 일반 행정직류가 있어. 그렇게 되는데요. 직류가 이제 몇몇 개로 나눠집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직렬 선택할 때 보셨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수평적으로 분류하는 게 직무 등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나 책임도가 같은 걸 이렇게 묶으면 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직무 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래요? 계급제로 하잖아요. 계급으로 보면 1, 2, 3, 4, 5, 6, 7급, 8급, 9급 이렇게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이거를 직무 등급으로 표현하잖아요. 에? 직무 등급으로 표현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서기부, 여기는 서기, 여기는 주사부, 여기는 주사, 여기는 사무관, 여기는 서기관, 여기는 부이사관, 여기는 이사관, 여기는 관리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급으로 보면 그냥 숫자로 표현했는데 이거 말고 직위 분류를 하면서 직무 등급으로 나누면 이게 계급하고 매칭이 돼. 매칭이. 하는 일의 종류, 난이도에 따라서 계급도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일의 난이도, 책임도로 이렇게 나누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게 직무 등급이고요. 직급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직급은 이 안에서 또 뭐예요? 안에서 요게 이제 같은 직렬 안에서의 직무 등급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직급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직급이라고 하는데, 직급은 이제 요 앞에 땡땡 서기부, 땡땡 서기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의 종류, 직렬 이름 있죠. 그런 게 여기 앞에 붙어. 여기에. 그러면 그게 직급이요. 됐죠? 그러면 직급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요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자리 있잖아요. 포지션 이런 것들을 나누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위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복습을 한번 여기 쫙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7번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의 종류가 다르대요. 종류가. 그런데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면 직렬이 아니고 직무 등급이죠. 하는 일의 곤란도, 책임도는 유사한데 하는 일은 다 달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걸 갖다 직무 등급이라고 해야 되고, 직무의 종류는 유사한데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르다 이랬어요.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대요. 근데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르다. 봐봐요. 하는 일의 종류는 유사한데 여기에서 곤란도, 책임도가 다 달라. 이렇게 그러면 직렬로 묶은 거예요. 직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이면 직군이 되는 거죠. 3번이 맞네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이게 직류가 아니라 뭐가 돼요? 직급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동일한 직급 아니다. 동일한 직급이네. 직급이라고 나왔구나. 동일한 직급이래요. 그러면 여기 동일한 직급이죠.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했다 그랬잖아요.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걸 직류란다. 이건 이런 개념은 없고 이거는 제대로 하려면 직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직류는 직렬 안에서, 하나의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이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겠네. 그래가지고 요거가 직류가 되려면 직급이라는 말 대신에 거의 직렬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거를 이제 변형해 놨네요. 그대로 안 하고 앞에서부터 쭉 따라가면 그런 개념은 없어요.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직위분류제와 관련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직무평가구만 뭐.
그죠? 직무평가, 네,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이 방법을 좀 이제 보는데, 직무평가의 방법이에요. 직무평가를 할 때 평가의 방법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것이 직무평가의 방법은 요게 이제 계량적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계량적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비계량적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계량적 방법이다라고 하면 계량적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요. 여기에 점수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요소비교법이 있습니다. 요소비교법. 점수법이다 그랬을 때도 요소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별, 항목별, 요소별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거를 갖다 다 더해. 다 합산해. 그래가지고 총점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갖고 위아래를 나누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직무등급이 여기다. 야, 이거보단 위다. 뭐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점수법. 요소비교법은 요소별로 여기도 구분을 하겠죠. 그죠? 요소별로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직무를 선정을 해놓고, 그 기준이 되는 직무 대비 얘가 높냐, 낮냐를 봐요. 요소별로.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요소에는 또 가중 점수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요소비교법이 더 구체화시키고, 그 가중 점수까지 주고 이러면서 좀더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인데, 얘보다는 점수법을 그냥 심플하게 많이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내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비계량적 방법이다. 비계량적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서열법이 있어요. 서열법은요, 전체 직무를 놓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체를 일렬로 쫙 위아래로 세우는 거예요. 얘보단 얘가 위네, 얘보단 얘가 밑에네, 뭐 이런 식으로 쭉다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류법이에요. 이건 등급을 나누듯이 있잖아요. 등급을 나누듯이 얘는 얘보다는 밑에니까 요 등급. 얘는 얘보다 위니까 요 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묶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분류법 같은 경우에는 등급 기준표가 따로 있고, 그 등급 기준표에 따라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평가 방법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그렇죠. 하는 일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가지고 월급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해야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직무평가 3번이 답이었고, 9번으로 갑니다. 직무평가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하면 이건 아까도 말했던 분류법이 될 것이고,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해서 기준 직무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직무 기준을 비교해가면서 이제 점수를 보여야 한다. 이게 요소비교법이었고, 그 다음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간의 직무 전체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서열법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일렬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4번 직무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직무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고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다. 총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점수법입니다. 답은 4번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각각 어떻게 설명되는지 이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이제 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계급제 얘기할 때 얘를 붙여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직업 공무원제는 이런 거예요. 생애성을 바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이 되려면은 일단은 장기적인 어떤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좀 늘리려고 해요. 늘리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기회가 여러 가지예요. 문재인 정부는 인원을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연령이 됐어. 그래가지고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 지금. 예, 한동안. 이렇게 돼서 기회가 온 건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자꾸 청년 실업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공무원을 더 뽑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앞으로 한 30년씩 한다고 봤을 때
30년간 이게 인건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냐. 너무한 거 아니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면서 현재 젊은 세대들 표 얻고 인기 얻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비판도 해요. 거기서 이제 물론 정부는 반박합니다. 지금 국가직에서 더 많이 뽑으려고 하는 분야들은 좀 그렇잖아요. 안전 분야나 이런 데 아니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데들 많이 뽑으려고 하니까 이거 다 원래 정원이 더 많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을 미달해서 지금 두고 있는 데들을 늘리는 것이다. 염려 마라.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해요. 그러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요게 아무튼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력 수급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야 돼요. 한번 뽑으면 정년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게 이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좋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그 직업을 평생 가요. 그잖아요.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아 이거 그만해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직업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젊고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거든요. 이들이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는 제도고 폐쇄형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집단이 보수화돼요. 근데 이건 단점이에요. 폐쇄적으로 해야 생애성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또 폐쇄적으로 하면은 사기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사기가 올라간다. 우리 안에서 승진할 수 있는 거니까 가장 힘 빠지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직에서. 그렇죠. 아니 내가 있잖아요. 승진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딴 데서 데려다가 여기다가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급제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죠?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안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한계가 좀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 아내가 보수화된다 그랬잖아요. 보수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보내야 될 사람이 안 나가고 아까 뭐 그런 대답한 건가? 연공서열 뭐 이런 거에 따라갖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거들먹거리고 이럴 수 있어.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단점도 될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내부에 사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와 예방이 틀리고요. 전문행정과는 양성이 잘 안 돼요. 이건 직위분류제에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습니다.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특권층, 특권의식이 또 있어요. 그런 건 또 단점이지만은 장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무원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무원의 모범적인 행동은 이런 거여야 돼. 라고 하는 내부 규율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잖아요. 조직 내에 승진 적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요소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좀 많이 뽑고 있다 그랬는데 많이 뽑으면은 승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의 할 수 없어. 네. 승진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거기서는 또 다른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세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승진은 좀 어렵겠죠. 일부만 승진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으로 갑니다. 직업공무원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형 인사를 좀 도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제 그 직업공무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폐쇄형인데 일부를 개방형으로 두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방식의 첫 번째가 바로 개방형 직위. 그 자리, 직위를 개방형으로 아예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는 여기에는 공직에 내부에 있는 사람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열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공모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공모직이 공모직위로 정해져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요
오로지 공직의 내부에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직 내부에서만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기관, 그 조직의 내부도 되고요. 기관의 외부에 있는 사람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이긴 해야 돼. 근데 꼭 우리 출신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게 공무직이거든요. 그래갖고요, 이 차이가, 여기 개방형직이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로 들어가면 임기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임기제가 설계가 되고, 여기는 원래 공무원인 사람들이니까 임기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직업공무원제가 유지가 되죠. 될까요?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직이와 공무직이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상자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장급하고, 그 다음에 국장급 직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국장급 직위에서는 개방형직위를 20%, 그리고 공무직위를 또 30%, 30% 이렇게 이제 둡니다. 그리고 과장급 직위 있죠, 그 밑에. 과장급 직위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를 이제 20%, 공모직위도 20%. 이렇게 됩니다. 과장급 직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이건 다 국가공무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공무원이요. 지방에서의 실국장 과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에서 말하는 거고, 지방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있잖아요. 광역은 1에서 5급이고, 기초는 2에서 5급인데, 왜냐면 기초에는 1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5급 이상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에 이제 직위에 10%까지를 개방형 직위로 둘수 있고, 여기 이제 공모직위는 없어. 공모직위는 왜 없냐면은, 그럴 만큼 이게 뭐, 기관의 이 고위직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방 공무원에는. 많지가 않아. 예, 그래갖고, 요렇게 이제 나눠서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눠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그럴 때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형 인사제도를 저만큼은 해요. 저만큼은 해. 그래서 보완하는 거예요. 직업공무원제가 너무 고인물이 되고, 아까 보니까 그죠? 보수화되고, 적체되고, 인사 적체되고, 이걸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게 되고요. 계약제 임용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제 평생 생애성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의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계급 정령 같은 걸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군대나 경찰들이 하잖아요. 군대나 경찰에서 계급 정령하는 거 알죠? 계급 정령을 해요. 그래서 계급 승진 연한인데 승진 연한 동안 승진을 못하면 그 계급으로는 이제는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계급 정령도 가지고 연령 정령 말고 계급 정령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정책 중립의 강화? 아니, 직업공무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 중립을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한다라는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고,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정치적 중립의 강화 그랬는데, 직업공무원제 자체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답을 4번으로 꼽아보시면 돼요. 자,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이제 가장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또 검토해 보는 거예요. 직업공무원제는 장기 근무를 장려하고, 그리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인사제도와 전문행정화제, 이건 아닙니다. 뒤에가 틀렸어요. 이거는 직업공무원제라기보다는 실적주의. 이쪽이 그렇고, 직위분류제 중심일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뒤에 부분은.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렸고, 2번,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뒤에도 만나보자고요. 행정이 민주화에 공헌한다. 맞네. 왜냐면은 정당은 정강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가지고 당선자를 배출해가지고 역관에서 스포일스 시스템, 전리품들을 다 획득해서 관료로 진출하는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약을 내걸었을 것이고, 그 공약을 이제 대통령과 그 밑에 관료까지 다 장악해서 이걸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성이에요, 민주성.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실현해낼 수 있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제로 따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역관제 말고 실적주의로 가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관료주의가 따로 있죠. 관료제에 근거한 조직이 따로 만들어지고, 이 조직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 조직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게 생겨요. 관료의 특권층화가 되고 관료들이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내부성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이 원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대응이 돼야 안 돼요? 좀 어려워지지. 그럼 대응성, 민주성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역관제가 그 대응성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2번은 맞는 얘기예요. 3번,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치 지도자들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았다. 뭐 거기까지는 이제 맞는 것인데, 뒤에 부분에 정치 지도자들의 행정 통솔력은 강화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전문행정가들이 다 자기 영역에서 자기 할 일 하고 분업이 다 돼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행정에 대해서 통솔력을 가지려면 지가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정치가들이 행정가들보다 잘 안 돼. 그래서 이 전문행정가주의가 되면은 아무래도 행정국가가 되는 것이, 입법부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많이 갖기는 어려워요.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3번 틀렸고요. 4번,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실적주의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적주의 강화가 아닙니다. 뒤에 부분이 또 틀린데요. 실적주의 강화가 아니고, 실적주의가 좀 약화되더라도 역관제적인 요소를 다시 가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역관제적인 요소를 다시 가미하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4번은 또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 후단, 뒤에 부분이 다 그 설명이 안 맞는 것들이에요. 자, 그만큼 보시고요. 이제 13번,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공직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에서 공직 분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대한 분류. 자, 볼까요? 자, 이제 공직의 공무원에 대한 분류를 해보면, 분류, 공직 분류를 해보면, 이게 일단은 소속에 따라 가지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눠지고, 근데 이 구조는 각각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 있죠. 경력직 공무원은 속된 표현으로 늘공입니다. 늘공.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는 사람들,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고 정년이 이제 인정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직업공무원제죠. 직업공무원제 하에 직업공무원이 되고,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면 그걸 경력직이라고 해요. 경력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이게 특수경력직이라는 개념이 있죠. 특수경력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수경력직. 이 특수경력직이 있는데, 특수경력직이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기는 뭐가 되냐면 직업공무원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 공무원이 됐어. 어공들이야. 직업공무원이 아니야. 그리고요, 정년은 어때요? 정년도 보장이 안 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년 보장하고도 좀 무관해. 그래갖고 경력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이다 그랬으면 뭐 행정 분야, 기술 분야, 연구 분야 이런 데에서 1에서 9급 공무원. 그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정직 공무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직업이 되는 공무원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특정직의 종류가 좀 다르죠. 그걸 묻고 있는 문제고요. 특수경력직이다 그랬을 때에는 특수경력직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정무직이 있고요. 정무직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이 있어요. 자, 이제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 이게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에는 정무직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임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별도로 정해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여기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지방 공무원에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지방 공무원에도 경력직, 특수경력직이 있을 것이고 이 안에서 이제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무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여기서 보자고요. 특정직 지방공무원, 특정직 국가공무원 말고 지방공무원, 특정직 국가공무원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가 뭐 판사, 검사, 뭐 무슨 외무공무원,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뭐 그 군인, 군무원, 경찰,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직으로 가면. 지방직으로 가면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의 전문위원 그랬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 직원하고요. 이거는 특정직이 맞아요. 자치경찰도 특정직이 맞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뭐 이제 공립대학이나 공립전문대나 이런 데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여기 이제 특정직 공무원이 돼요. 거기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는 되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야 될 것은 이제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은 지방의 소방공무원인데 이거는 이제 있잖아요. 이거는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작년에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출제했을 때는 2018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2019년 말에 국가직 전환이 돼 가지고 지방 소방공무원이란 개념이 사라졌죠. 출제 당시엔 그랬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소방공무원이 전부 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일단 하는데 지금은 4번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인사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가 있죠.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 국회 사무처, 법원행정처 이런 데들도 관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행정부 내에서 보면 인사혁신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행정 관장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이 종류를요,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것이요, 합의제냐, 합의제면 위원회 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요 단독제냐, 독임제, 단독제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느냐 아니면 비독립성이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형태는 여기 독립합의제형이 있어요. 독립합의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비독립 단독형이 있어요. 비독립 단독형이 있다. 그래서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나머지가 여기가 이제 절충형이에요. 절충형, 여기도 절충형. 그래서 뭐 이름을 붙이자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비독립 합의형이죠. 비독립 합의형. 그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
단독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랬을 때 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독립합의형은 미국이나 이런 데 있었던 연방 인사위원회가 있죠. 독립 연방 인사위원회. 이건 독립성이 있었고 합의제기관 위원회 제도니까 그랬고요.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는 인사행정을 조직과 인사행정을 행정안전부 같은 데 있잖아요. 옛날 이름으로 보면 내무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이 계속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랬는데 거기서 맡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또 뭐가 있었냐면은 비독립합의형의 합의제기구가 있었어요. 이게 중앙인사위원회. 이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거들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비독립인 거예요. 비독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요, 비독립 단독형이다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스코어 인사혁신처로 바뀌어 있잖아요. 또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안 하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비독립 단독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비독립 단독형. 여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죠. 비독립 단독형이에요. 요 케이스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너무 막강합니다. 이건 미친 거예요. 독립인데 단독제래. 대통령한테도 안 준 권한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견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이고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것이 존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고 일본의 이제 총무성 같은 데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이제 비독립 단독제 기관이다 있어요. 비독립 단독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 아니죠? 단독제죠. 이게 답이 쉬워요. 4번으로 그냥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4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 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누가 정무직 공무원일까요? 누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게 누굴까? 여기 정무직 공무원 한번 볼까? 우리가 이제 정무직이다 그랬을 때는요. 그 세 가지의 소스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 선거로 당선된 공무원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대통령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로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도지사, 교육감, 그 다음에 또 시군구청장. 그리고 지방의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선거로 당선된 자리들이에요. 선거로 당선된 자리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에 또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들 이걸 정무직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헌재소장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요. 주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을 우리가 이제 장차관급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착급 공무원들. 그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 기간이 짧죠. 상대적으로는 직업 공무원하고는 비교해보면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고요. 직업 관련은 신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겠죠.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 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 관련은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 봉사를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비전, 행정수반의 정책 비전, 대통령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대통령 정책 비전을 뒷받침해 주는 게 정무직 공무원들이고, 그 다음에 직업 관료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제도를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책 문제를 바라보고, 직업 관련은 정책 이념에 따라 정책 문제를. 답이 쉽네. 3번이 거꾸로라는 건 뭐 바로 느낌이 와요. 그죠?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이제 정책 이념을 많이 중시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고, 정책 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여론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 관련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직업 관료들은. 그렇지 않나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싸울 때도 그거 보이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잖아, 지금. 정치인 옛날엔 판사였긴 했는데, 어릴 때, 소시적에. 그런 거 옛날 얘기고, 뭐 판사에서 뭐 높은 자리까지 간 것도 아니고 판사 10년 딱 하고 나온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정치인 잔병을 정치인 5선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뭐 당대표도 지냈고, 뭐 해볼 만한 거는 다 해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죠? 뭐 일각에선 대선 후보급이다 이런 정도로 언급되는 이제 그 정무직 공무원이죠. 아니죠, 그죠? 그런 출신의, 정치인 출신의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요, 검찰 조직 내부의 논리? 이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검찰 조직이 막, 너무 급격한 변화,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막 이렇게 막 덤빌 때, 근데 뭐만 살펴요? 국민 여론이 어떤가. 이런 걸 살피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의중이 뭐야?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고 싶어 해. 그럼 내가 이거 총대 메고 할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어때요?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 꼭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여기 구성원들은 자기네를 이렇게 흔드냐? 이러지 말아달라 라는 요구들을 막 하는 거겠지. 거기 내부 구성원들이 막 이거 너무 심하다, 검찰총장을 막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직무배제하고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게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있는 관료들은요, 이 사람들은 직업관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관의 이해관계나 자기 기관의 안정성 같은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장관의 이 저 정책 추진에 보조를 마쳤던 사람조차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뭐 이게 이제 신문 보도인데, 그 사람은 거기 내부 사람이잖아 원래. 그러니까 개혁의 취지는 자기는 공감했다 이 말이지. 그러지만은 이렇게까지 검찰 조직을 흔들면 그러면 이것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비판했다. 이게 4번을 딱 보면 이해가 확 오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이게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됩니다. 답은 3번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16번에서부터 이제 나가보도록 할까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